첫째요 별주부. 일편단심 고둔 중성 청수의 목욕제기 하고 지성으로 산신제를 지내는니 개변 양유 늘어진 양유 가지럴 도세원 하고
방정맞게 남 이만들이 받으시오. 이만은 고사하고 내 코도 다쳤음네. 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인사합시다. 별주가 먼저 개선은 이라오시오. 예, 나는 천상월궁에서 음양순사시아야. 회초월 분별을든 예부상소월 대일러니 도약주 대치하야 장생약 그릇짓고 적하인간 이산중에 머무른지 오래려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 퇴생운이라 그러시. 아, 개선은 이라우시오. 자라가 토명을 반겨듣고, 예, 나는 수국전 별주 공신사제손 별주부 별날이라. 우리 금일에야 상봉허니 하상견직 만만두고 불측이로 소이다. 토끼가 가만히 듣고, 아이 저놈 봐라. 아는 저놈이 저렇게 탐문하고서야 문자를 잘 쓸 수 있는가? 그렇지. 만일 저놈 앞에서 문자를 탐문하게 썼다가는 이 세상 문장들이 날로 인하여 모두 다 망신을 당할 터이니 내가 문자 통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고, 아, 무슨 문자라든지 뒤죽박죽 내풀어 보는. 아,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 통군 글러거니 잘 한번 보시오. 법은 홍안이오 홍안 백발이오, 아가 사창이오 홍불감장이오 여담절각이오 이불가독식이오 탄탄대로 오동육소자 포에 오육칠 두루송이오 일사무대감이오 일구연은 이부지자요 명기위적은 절나가능이 이한이란 말이오. 잘났다 잘났어. 아, 토생원 높은 이름 들은지 오래려니 듣는 기가 훤치로. 아, 그런디 아, 이 세상 지내는 흥미가 어떠시오? 아, 이 세상 지내는 흥미야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아, 그럼 한번 좀 일러주실라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를 테니 잘 한번 보시오. 인자 헌는 옥수 정산 일무황군 정운나로 월출동경 암을 깨어 턱님 몇 개 집을 삼고 갑이 없는 산과 목실 강식사모 감식고구 신연구 없어 명산 찾아서 완궁헐제 여산 동남 오로봉과 친구
인명 대산 풍산 영산 화산 하나 주어 금강산 흑백수야 아미산을 아니 본고더시 부두를고 영주와 삼삼봉을 먹다니 하고 폐국은 무릎 쓰고 여산어 깍조경과 월축을 정을 안기생 척송자를 나의 제자로 삼어두고 이따금 심호면 종아리 서르대씩 때렸으니 별주부 듣고 함소할 잘났다 잘났어 아 토생원 얼굴 보니 남중일색이오 발맵시고 입증이라 아 이 세상에 있어 몰라 그렇지 아 우리 수국만 들어가시면 훈련 대장을 뽑으시겠소 아 그런디 아 미간에 화망살이 들어 이 세상에 있고 오면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이나 당하겠소 오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허니 내 팔자가 어찌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그러면 내가 토생원 팔자 흥망을 이룰 테니 잘 한번 보시오 물 한 번만 먹고 일개한 그 대신 새 삼촌구 줄을 다지네 대하는 동서란 풍안하게 눈 쌓이고 천봉 바람이 칠지무원한 한총목 시디 없어질지 오독한 바위 밑에 오픈 비트를 잡고 발바닥 깔짝 터진 듯이 눈 콜동 차오군 연어래 무반수 도의 왕원은요 이놀고 초계상 소유난원한 바위 줄여서 죽을 도끼 삼동고 생을 개우지네 백화양 줄이로 줄인 구복을 채우려고 신산궁고 자꾸 찾을 이들이 기댈 적어 골고리 붙인 건 못 딸기 엄찰기어 엉봉이 선난 것은 내 받은 응주로다 못 딸체 최근은 저랑 제사가 되랑 내랑 제수고개가 될 거요 정천에 떠난 곳 동기 내 원이 덮치요 우리 붙는 소리 진실구로 휘어들어 우리 군 사냥개 온산 홀로 이기어 올라 퍼굽퍼굽 뛰어 갈지 동기 놀래 쏘고 후활자 내고 와라 해동청 보람 집두름이 떼지세 공작의 바로 뒤당산 첫골째 방울 떨쳐 둘째 배고 소르르르 그때 양발 나으게 집어다 강한 조둥이요 양비 가지고 짓대목을 펴다 확확확확 그분 감정 맞은 소리 말래로 그리웠는디오 그러면 네가 계획한지 산중동으로도 올제 중동으로 내려가면 송아의 숨은 것은 오난 폭기 노력
감초 불삼지고 상사 한물이 외물조차 화약 독사실을 얼른 넣어 밭달 같은 밭에 벗조 같은 불을 얹어 한 책을 비우고 반만 일해서 듣는 통에 들어보고 꾸르르르 아! 와! 그리고 방등 받은 소리 말레로 점점 더 하던 그러면 네가 계획한 뒤 들로 내려가지 들로 내려가면 용왕사잘 또 있나니 초등복수 아이들 엉든 게 혼이며 몽둥이 드러내고 들토끼 잡으러 가자 왕독 쫓는 양 손술 먹은 초군이오 그대 간장 생각은 이 백등 칠일의 원권한 대조 간장 정력 강산 화전주 맹덕정신이라 거의 줄여서 죽을 토끼 층암절벽 석간 틈으로 기울어 시골 나갈지 짜는 우리들 사태적 용이 깡짱 저리 깡짱 깡짱 촛동 뜨놀째 공기 쓴대하고 믿고 언제도 정론이 그 안에 반란인가 반란 세상이라는 신뢰 초승 사자는 신세 만나 후자고 들으며 구삼정으로 유산 구삼정으로 안월 아까 안기생적 송자중 아리들여 딴 그런 거짓 부렁이들 네 앞에 내어신다 토끼가 듣고 용락 없이 내 팔자 꼭 따올소. 아 어찌 그렇게 잘하리시오. 그러니 아 그 수고 흥미는 어떠시오. 아 우리 수고 흥미 듣고 좋으면 나 따라 올라 그러지요. 아 그러면 나 좋으면 두 말 말고 따라 달라요. 별주부가 이 말이 옳다고 수고 풍경을 한번 내일로 보는 우리. 천이라 천야 지가 불것보다 해내 대표
대통령 주당산 어적 소리로 하다 보고 경수 위수 낙수 해수 양진 표진 해원 누사 훗고 홍내 왕의 헐적어 적벽강 소자 천가 제석강 태백음이 이런 채비를 알았으면 이 세상 그랬을 소리나 건데 도선생도 아들 따라 수궁을 들어가면 훨씬 무슨 저풍골이 좋은 벼슬을 얻 것이오 인미생을 한낮으로 다리고 안세동라 할 것이니 동료 말고 나라를 갑세 아이고 초소조아 원일견 니 수궁이요 두말 말고 따라달라요. 그러면 갑세거리요. 토끼가 청둔고국을 버리고 가랴하니 마음이 일비로 남의 수변까지 혹손호구 내려가 보는 잘 앞에 앙금앙금 토끼 난 뒤에 깡짱 깡짱 올로 수변으로 나 흐려갈 때 걷는 산마우 틈에 여우 난이 난주며 너 봐라 토끼야 와야 어디 가느냐 원나 별주부 따라 수궁에 거스르러 간다 허자식 실없은 놈 불쌍하구나 허랴바는 고인이를 도사오비라였으니 오와 나와 이 산중계 암흐레 길고 이 임천에 같이 놀아 잠시 별을 맞아오고 풍월로 벗을 삼고 기우완의 깻날 발자취 서로 잡어 동성산의 동우상통 이별을 맞았더니 저 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활잘 쓰는 인형과 역수 한풍 슬픈 소리 방사일거
못 왔고 청초원한 최왕도 친구가 한 번 가서 다시 오지 널 못어요 마라 하지 마라 수궁이라 하는 게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이 방불이 난 방불고 수궁 철 가지